이번 전쟁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한번 알아봅시다. 시작했던 게 53년 10월 4일, 벌써 4개월 지났죠.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끝낸다를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게 좀 더 흥미로울 것 같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목표들,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흥미를 돋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절대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우세를 점하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흥미를 돋굴 수밖에 없네요. 묘한 위치에 들어오게 된 건데, 그 사이에 헤비텟도 완성이 되었고. What? 요것도, 근데 지금 하나 건설되었다라고 봤는데, 개척선이 그게 날라오고 있는 곳이 아닌가? 건설되고 있는 건가? 이건 제가 방금 찍은, 그러면은 여기 아직 없다는 거고. 이건 뭐지 그러면? In orbit around Tiriok Prime. Tiriok Prime이 어디야? 그리고 궤도를 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 함선 안에 보였어야 하는데. Construction, Science, Construction. 개척선 안 보이죠? 뭐야 이거? 방금 건설한 게, 건설하기 전에 이거 예약돼 있었죠?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희한하네.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 56년 10월 안에 이걸 끝내야 하는 거니까 폭격 점령하는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의 병력이 한 행성 계속 폭격하고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우주 정거장들도 처리하고 저런 방어 기지들도 처리하고. 너도 여기 계속 있을 필요 없으니까 분할해서 폭격. 여섯 번째 살인은 수도를 향해 들어가고. 지상군 만들고 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아직도 유물들 처리하고 있고. 그럼 시간 가게 하고 있을 동안 이거 국경선 봉쇄 때문에 못했던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벤트였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됐는데, 첫 번째로 요 녀석, 망가진 입자 가속기 패스치 프라임에 있는 입자 가속기에, 입자 가속기로 보이는 잔재를 발견했다. 이런 이미지로 돼 있는 것들은 보통 과학자들과 연관 있는, 특정 인물과 연관 있는 흥미로운 얘기들인데, 이 행성의 핵 전쟁 동안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던 걸로 보이고, 이 입자 가속기를 담당했던 과학자의 연구 보고서를 발견했다. 원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기준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이론 물리학이 발전한 영역을 엿볼 수가 있었고. 오케이, 입자 가속기라는 건물이 생겼다라고. 패치 프라임에, 이거 무슨 행성이죠? 최남단에 제가 새롭게 개척한 곳. 허허, 물리학 6. 물리학 6만 주는 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일단 저기부터 찍어두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제가 새롭게 개척한 곳인데 왜 로봇들을 완전히, 아 제가 지난번 편에 이거 그냥 알아서 해놓겠다라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단순 반복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또 잊어버렸네요. 뭐 크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었고. 지금 일단 정말 밑에 나고 있는 자원 다 완전 무시하고 싶은데,
이거 없애버리는 거지 또. 미네랄 사일로 무조건 지어주고, 유니티 건물 특성 지었고, 유니티 상징물 짓고, 그 다음에 루프도 하나 지어주자. 예, 그러니까 연구 점수가 지금 상당히 높은, 그 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행성이라는 거고, 핵전쟁으로 멸망한, 핵전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도시 잔재가 있다는 걸로 예측했어야 됐는데, 뭐 이 정도 예약해두면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신경 다시 쓸 때 마지막 파라다이스 돔 들어가면 되겠죠. 아, 하던 얘기 이벤트 뜨기 전에로 돌아오면은, 요 녀석 제가 큐레이터들로부터 발견했던 좌표를 알게 되었던, 예, 특수한 이벤트였었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상대했던 괴물들의 경우 뭐 특별히 약점이 무엇인지 막 이런 거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제가. 얘네들과 다시 대화를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연구에, 아이고, 이거 연구 보조 보너스 받는 거 이제 좀 있으면 끝나니까 이어가시겠습니까가 이번 1.5 패치 전에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개구리 제국으로 플레이를 할 때 알아서 이번 플레이에서는 한 번도 뜨는 걸 못 본 것 같네요. 어쨌거나 별가사리들로부터 보너스 받고, 그 다음에 은하계 미지? 아하, Enigmatic Fortress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말도 안 되게 자생을 하는 거대한 건축물이라서, 예, You don't see build. Okay. 어떤 건물이든 파괴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어떻게 파워를 받고 있나요? 우리의 함대 현재 그들과 상대하는 거, 당신들은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큐레이터 기록 속에서도 기록 높게 치부할 수 있는 강력한 함대입니다. 승리는 확실하고요. 예, 이미 확인을 했죠 저희는. 다시 미스터리 알려주세요. Enigmatic Fortress. 일단 어떻게 하면 파워 자생할 수 있는 건물이 생겨날 수 있죠. 파워 전력의 원천이 어디죠? 회복하는 수단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수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초기 건설 단계에서 함체와 방어 시스템 설치 중간에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우리가 발견한 바로는 이 포트리스는 굉장히 많은 양의 암흑 물질, 다크 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은 블랙홀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포트리스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에 알아내는 열쇠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죠. 누구도 파워의 원천을 찾지 못했지만은 아마도 절대적으로 volatile, 위험한, 폭발 위험성, 뭐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누구였든 간에 이들은 퍼즐과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예, 어쨌거나 the only items required from the puzzle are... 함체 내에서는 뭐랄까요, 퍼즐 조각 같은 쇠 조각들만 찾을 수 있었다. 그래갖고 돌아온 자들은 그 문을 여는데, 들어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고, 네, failed and buried, 예, 많은 이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는 게 가능하고 누군가 들어간 적도 있죠. 비록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그 방법이. 포트리스는 파워가 꺼져 있을 동안, 일시적으로 꺼져 있을 동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에 들어간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키려고 할 겁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아하. 이제 하나만 아닌가 다 했나 이제. 어떤 건물이든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포트리스는 파괴가 되었지만 언제나 회복되는 모습을 봤어요. 고대 제국들은 이 포트리스의 비밀들을 파헤친다고 거의 다 대부분 미쳐버리거나 추구를 한 자들은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미쳐버리거나 거의 미쳤습니다. 오케이. 유지하는 거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어쨌거나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요. 이젠 뭔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하기 전에 저걸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공격해버린 다음에 했기 때문에 렉이나 뭔가 오류가 났을지도. 오류 얘기한 김에 또 말씀을 해주신 댓글로는 제가 이번 패치에서 고쳐졌을지 아닐지 모른다 뭐 이런 부분. 예, 이거 아마도 말씀해주신 게 딱 정확하지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 여전히 버그가 나서 예, 이거 깨지지 않는 게 지금 버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일지에 이런 거 남아있는 거 정말 싫은데 불필요하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Volian Enforcers가 들어가 있네. 예, 이상한 거, 막 확장을 멋대로 하고 있었어요. 과학선. 요 근처에 누군가는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생겨난 거였을 테니까 어디 갔대 다. 건설선이고. 탐사선들이 다 어디 간 거죠 정말로? 놀고 있는 탐사선 이동하고 있는 게 두 명. 하나. 오케이, 둘 다 또 자동 탐사한다고 멋대로 이상한 데까지. 이거 하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없애 버리자. 전쟁 중이지만 예, 저기 예, 전쟁 중인데 우주 정거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시야가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되었기 때문일 거고요. 너 폭격을 그만두었어 이런 멍청한. 아이고. 시츄에이션 로그 잔재물들이 기간이 다 끝나고 있는 건가? 아, 그러고 보니까 제 국경선 안에 원시 문명들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얘네들도 훌륭한 노예가 될 것 같으니까 이들 권리를 설정한다 뭐 이런 거. 예, 지금 심심하면 또 할 그런 것이 될 거고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않도록 하죠. 아, 그리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인 예, 마지막일 텐데. 또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요 링월드 파괴가 된 거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딱 설명 자체가 드러나기에는 이 메가 스트럭처는 이제 회복 불능의 단계로까지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딱 여기서 쉽게 드러나는 바로는 표면상에 드러나는 바로는 수리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기술이 생겨나야 되는 건지 몰라도. 얘는 지속적으로 폭격하고 있고 아직은 내려갈 수 없고 후딱 개척선들 예, 발리온 인포서스로 딱 돌아선 다음부터 뭔가 잠금장치가 해제가 됐는지 개척선 만들고 마구 확장하고 이런 게 흥미롭네요. 사명을 이어받았다 뭐 이런 건지 뭔지는 몰라도 정복당한 지 얼마 됐다고. 얘네들 상대로도 이 13 부대가 이길 수 없다니. 아, 이제 이길 수 있고 빠져나가자. 요거 귀찮 물론 안 부셔도 되죠.
보통 점수가 승리 점수가 이제 필요한 만큼 높아지면 AI가 알아서 항복을 하니까 전투력 다 상실하고 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병을 만들었을 때 효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리고 얘네 만들어지는 것들 후딱 외계인 기마병 커미셜 스쿼드 클론 커맨도스 Enemy planet secured. 이렇게 체력을 높이자. 사기야 뭐 상대방의 사기 데미지는 별로니까. Situation log updated. Situation log updated. 네, 데미지 입지도 않았죠.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인가? 느낌표가 있다는 거 웬만해서는 실패한다는 건데. 적에 오기 직전에 한 80% 이상 깎아 내렸어야 됐죠. 데미지를 하나도 입지 않았다는 건 느낌표 있을 때 좀 집어넣어도 되었다는 건가? 아니면은 무조건 생각해보니까 공성 그 방어 요새치가 뭐 정확히 예 행성 요새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일정 수준 있다면 무조건 그냥 느낌표인가요? 게임이 알아서 계산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느낌표가 있으면 오케이 이건 좀 위험하다 나중에 사라지는 걸 통해서 오케이 계산을 알아서 해주고 있는 거고 유동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저거를 그냥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행성 요새 15% 이상이면 무조건 뜬다? 뭐 대충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 여기 폭격은 하고 있자. 1, 2점 더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8000이면은 후딱 처리하러 갈 수가 있고 내버려 두고 광물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싶진 않고 써도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오케이 여기는 그러니까 이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는구나 가장 약한 방위대인데도 방어 병력 3개 있다지만은 그 예 거의 다 깎아야 되겠군요 예 전투가 원래 그 예전에 유로파의 전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면서 실제로 뭐 18세기인가 뭐 베르세르크 그 사람 그 뭐지 페르시아의 베르세르크 그 뭐지 타이틀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어쨌거나 연관이 있었나 아무 상관이 없나 전혀 모르겠지만은 그 시대쯤에 나온 어떤 그냥 원칙으로서 예 일 적군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군의 두 병력이 부딪힐 완전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에 있어서 두 개의 병력이 싸우게 되면은 우위에 숫자가 더 많은 뭐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다고 일단 치부했을 때 숫자가 더 많은 그 편이 1대1, 1대2로 싸울 때 피해는 2.5 대 7.5 막 이런 식으로 병력이 보존되는 그 다음에 1대3이면은 1 뭐 2대9는 말이야 2대8 지금 정확히 제가 이 원칙을 설명해드리고 있는 건 아닌데 1대5면은 막 그냥 예, 피해 하나도 입지 않고 그냥 이기고 막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표현되는 숫자들이 아니었는데 방금 예를 통해서 얘기한 것들로는 후딱 잠시만 여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잡힐 수도 있겠다 제거하러 가고 있으라 하고 언제나 들어오는 입구랑 나가는 입구랑 또 동일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잠시만 빨간색인 거 보고 딱 이런 오케이 금방 출격해서 도와주러 올 수 있는 사람 변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사거리 안에 다 있을 테니까 변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얘 나쁘지 않네 분리시켜서 크레인 뉴 플레이트 속도 가장 빠른 아 대형 함선들 애들 있잖아 안 되지 아 얘는 전투기 오케이 여기서 분리시키자 크레이트
코르베트 팔토베들 좀 빼내고 네, 대충 이렇게 이 정도면 됐어요. 웁스. 후딱 제 병력이 전투력에 있어서 데미지를 입을 상황은 아니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사실 상관은 없는 이론인데 그 19, 20세기 미국이었나? 2차 세계대전 다음 영국이었다. 대영제국이 만들어낸 원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서 이걸 들었더라? 어떤 영화였나 막 드라마였나 해서 그냥 그래서 완전히 거짓된 헛소리라는 수준의 말일 수도 있는데 예, 대영제국이 이제 식민지 막 건설하고 그럴 때 해군력이 워낙 강력한 상황에서 그 강력함을 우위를 절대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생각을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걸 했었고 그 결과 자기들이 해군력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국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위에 있는 나라로서 2위와 3위 그 다음 4위까지였나? 밑 바로 자신을 뒤쫓아오는 국가들 3개 또는 2개 5개 정도였나? 중요하지 않은데 숫자가 그냥 몇 개의 국가 전부를 합친 거 다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예 나머지가 다 자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밑에 따로 쫓아오는 국가들이 다 합쳐진다 하더라도 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예 뭐 단순한 숫자 노름이면서도 말이 되는 상당히 예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처음에 그거를 이어받아서 2차 세계대전 다음부터인가 이제는 밑에 따라오는 모든 한 국가들 뭐 사실 모든 국가들 힘 다 합친다 하더라도 뭐 더 많을 수 있도록 막 한 막 이런 정신 나간 뭐 굉장히 안전한 정책들 아하 확실히 곧 그 이전 멸망한 문명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지는군요. 우리의 주 개척지들을 탐사하고 있던 도중에 일부 개척민들은 터지지 않은 수소폭탄의 타이머를 본의 아니게 작동시켰습니다. 35메가톤급의 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폭탄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여러 곳을 날려버리게 될 텐데 불안정해서 옮길 수도 없고요. 폭탄을 그 다음에 이 지역 전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피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없을 겁니다. 이거 과학자 보내야 되나? 시간 엄청 없으면은 199일 남았어요. 아 199일이라고요? 그렇다면은 과학선 여기서 만든 다음에 과학자 한 명 등재시키면 되죠. 이거 레벨 5 아 과학자 필요 없는 거구나. 예 취소. 이런 과학자일 거라 단정해 보는데 사람이 갈 필요 없는 이벤트일 줄이야. Situation log updated. 이렇게 붙잡혔던 애 제외하고 광산 제거했고 그럼 너는 이제 여기로 그 사이 힘을 모은다고 하는데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생겨난 6명 아, 다 보조물 부착할 거 그랬다. 보조부대 기왕에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렸겠다. 잠시만 what? 오케이 성공적으로 수소폭탄을 제거했습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이제 특수팀들을 만들어서 행성 표면에 있을 역시 그 터지지 않은 폭탄들을 발견을 할 수색 작전을 펼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걸 이제는 방지를 합시다. 오케이. 이제 수도를 공격하러 가죠. 지금 1년 지났나요?
본함대와 다시 합치력 하고요. 어차피 나누어질 수 있는 육군 병력보다 함대가 폭격으로 방어를 없애고 있는 게 더 빠르니까 급하게, 너무 급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모든 애들이 폭격을 끝내자마자 이동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행성 없는 곳이구나. 요새 저거 부수는 것도 재밌긴 하겠지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너무 빨리 떠나버리면은 요새가 다시 방어 요새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피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당 이제는 제가 10일 어느새까지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름을 이젠 바꿀 때가 왔네. 미닥. 미닥이 처음에 무슨 이유로 지어졌죠? 처음 행성이 미닥이었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미닥으로 했나? 아니면 이거 이상한 한글 발음을 또 이상하게 제가 적어놨나요? 기억이 안 나네. 지금 10일 찍는 거 맞죠? 확실히 없는데. 그레이트랑 후스코랑 예, 중간에 있는 애들 다들 손잡고 있고, 저에 대한 저 몰래 지금 파티 벌이려고. 저 혼자 버리려고. 아, 그 사이에 역시나 예, 이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지금 예, 느낌표 있는데 느낌표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이 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이런 투란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계산을 해온 게 맞은 것 같긴 한데, 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요새 폭격을 안 하고서 바로 안 한 건 아니지만 70% 남아 있을 때 들어가도 느낌표가 없었던 경우도 있죠. 제 기억은 그런데. 아직 안 만들어졌네. 오케이, 연구 점수 이제 거의 1000 도달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우후. 해비텟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고 있네요. 골프 문명과 마주쳤습니다. 다시 끄고, 이거 너무 많아. 여섯 부대. 그 다음 얘네는 여기서 싸우고 있고. 시작한 지 2년. 이제 좀 있으면 지납니다. 1년 이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행성 먹는 속도가 너무 느리네. 육군이 너무 조금밖에 안 쌓였었네요. 안드로이드 부대가 더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50 정도? 체력 회복하고 있을 필요 없고, 이기면은 확실히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 아 여기 다시 폭격하라고 내가 분명 얘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네요 그 사이에. 지금 뒤따라올 6명이 요새 다 제거하면 이길 수 있을 상황인가? 예, 이길 수 있고요. 그러면 너는 계속 이쪽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자. 왓? 둘 다 고르고 있는 게 이상하다 했어. 잠시만, 그러면 저기 싸우고 있는 것도 제가 싸울 필요 없죠? 얘가 와서 처리하면 되지. 클릭이 왜 이렇게 안 되냐. 합쳐지고 여기로도 육군 보낼 수 있는데, 아 빨간색인 거 방금 봐놓고서 생각이. 오케이, 너 폭격하고 있고 너만 빠져나와서,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 알지만 처리를 하러 가자. 제 122 2600을 상대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장갑, 요새 장갑. 슬슬 체력을 보강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미 공격력이 높아가지고 애들을 한 번에 그냥 녹여버릴 수 있으면 더 빨리 그냥 녹여버리는 걸로 제 병력의 피해를 줄이는 게 낫죠. 뭐 애들 갖고 논다라는 의미에 있어 이유로 예 그냥 병력을 계속 공격하지 않고도 살아남게 하는 무기 다 없애버린 다음에 실드 재생력만으로도 그냥 적들 무시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강한 능욕도 없을 텐데 다른 직접 우주선들 설계하는 게 좀 밸런스가 붕괴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 게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를 즐겨 했는데 Galactic Civilization이라든가 Distant World도 가능했었고 왜냐면 함선에 끊임없이 막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지고 건설 시간 많아지지만 뭐 제국 자체가 그런 걸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단계로까지 상승을 했으면은 유지비가 아무리 높아져도 함대가 아무리 느려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여기로 제가 지금 한 명 보내고 있는 거 맞죠? 얘네 둘과 얘네 여섯 이제 체력 거의 다 체력 다 회복을 하면은 놓쳤던 여기로 여기가 아니네 여긴가 이렇게 할 거고 잠시만 2700이 도와주러 왔나 보네 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 취소 도망가려나? 에너지 웨폰 데미지 에너지 필요 없고 웨폰 데미지 와우 근데 예 연구 점수를 딱 상승시키는 길로 간 다음부터 헤비텟들의 건물 건설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가격이네요 건설 속도는 역시 공학 쪽이었나? 예, 공학 쪽에서 건설 속도 감소시킨 거 있으면은 그러면 헤비텟 완성된 다음에 제가 연구로 채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빨라지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로 추적 하. 제 실드 재생력. 적들의 레이저 그냥 능욕하고 있네요. 슬프게도 적에게 그리고 실제로 체력도 지금 회복되고 있나 헐 파워포인트가 295에서 296 예 대형 함선들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었다 보니까 예 시간이 좀 걸리고 Construction complete. 예, 체력 다 회복했을 거고 가자 오케이 우주 정거장 있으면은 여기 외곽에 멈춘 다음에 아군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터질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운 좋게도 없었네요 진짜 우주 정거장 이렇게 이제 끝났고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게임이 AI가 생각하고 있나 왜 포기를 안 하지 이제 병력 다 잃어버렸는데 중도에 목표 바꿀 수 없었죠 예 아, 지금 8개월 남 6개월 남았네요. 오케이. 막 27점 더. 6개 정도 행성 더 먹어야지. 아쉽게도.
잠시만. 뭔가 예약이 Enemy planet secured. 이 정도 체력이라면 다 무시하고 바로 다음 폭격 장소로 가자. 적 없죠 지금. 올라 여기로 갈 준비하고. 예, 여기가 지금 녀석들의 주요 생산 기지인 것 같은데. 두 명만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너 뭐하니? 빨리 와. 이 게임에서 직접 가능하진 않지만은 흥미로운, 예전에 뭐 개구리 제국으로 플레이할 때도 그렇고 순간 이동을 해서 지금 가능한 워프 드라이브든, 그러니까 점프 드라이브든 아니면 웜홀 게이트든 그 순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이동 수단들을 통해서 적 병력이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한꺼번에 건너뛴다라고 하는 거를 흥미롭게 생각을, 그러니까 시도를 여러 차례 해 보려고 했는데 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장 매력적으로, 뭐 매력적이라기보다 흥미롭게 써진 그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노인과 전쟁 세 번째 편에서 그러니까 존 스컬지의 책 시리즈 세 번째 책에서 인류가 이제는 외계인들, 인류 연방이 있고 다른 외계인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포악하게 행동한다,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포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져 버리는데 후반에 가면은 스포일러? 네, 스포일러는 아닐 거고요. 아, 스포일러다. 노인과 전쟁 세 번째 책 읽으실 분들은 예,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 듣지 않으셔야 되겠네요. 예, 스포일러니까 명백한. 예, 인류가 이제 고립되는데 다른 외계인들은 이제 연방을 형성합니다.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그 흥미로운 캐릭터 한 명 외계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외계인, 다른 웬만한 외계인들은 합쳐지면서 이제 연방을 결성하는데 인류가 이제는 그런 이제 인류를 위협하는 강력한 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는 막 첩보전, 전면 대결은 하지 않고 첩보전을 펼치는데 후반에 있었던 그 정책 중 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인상적인 그 개념이에요. 연방, 이 게임 또한 이 게임에서도 어느 정도 나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AI가 좀 따라줘야 하는 거지만 대충 100몇 개의 외계인들이 연방에 그 참전을 하는데 그 연방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지는 연방의 함대가 이제 모든 종족들이 자신들 종족의 기함을 보내어서 그게 이제 100몇 대의 함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함대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기함들이 다 이제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인류의 첩 얘기해야 되는 그 기초 사실들이 굉장히 많네요. 막상 얘기를 더 하려고 하니까 일반 인간들이 있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머릿속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인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태어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데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핵심인 애가 우주에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몸을 돌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을 기초로 했지만 사실상 인간은 더 이상 아니죠. 살을 지니고 있지 않으니까, 뭐 살은 내부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어쨌거나 그냥 움직이는 돌덩어리인 인간, 우주 속에 떠돌아다니는 운석 덩어리인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특수 부대 원드로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인간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니 중요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백몇 개의 외계인 기암들에 이제 은밀하게 접근한 다음에 폭탄을 쫙 다 부착을 해놓고서 외계인들 함선들이 다 모여서 연방의 함대를 다시 구성을 할 때가 이제 은하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방만이 개척 허가권을 내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이건 좀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그 다음 게임에 다시 연방의 함대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허가권을 내주도록 했고 이 허가를 받지 않고서 자기 멋대로 연방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상관없이 이게 바로 인류와의 그 충돌을 만들어낸 부분 중 하나인데 멋대로 개척을 하면은 그 연방의 함대 기암 참가 국가들 종족들 전체를 대표하는 기암 한 대로 구성되어서 합쳐진 게 백몇 대인 함대 이게 이제는 그 개척을 한 행성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도피를 할래 아니면은 죽을래 이렇게 딱 선택을 주고 그 다음 이제는 예 선택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데 인류가 이제는 몰래 그 개척지를 하나 차지한다는 게 이 세 번째 책의 핵심 이야기의 시작이고 차지를 하고서 그 외계인 함대가 딱 워프에 들어오길 기다린 다음에 워프에 들어오는 순간 그 전에 몰래 은밀하게 부착해놓은 폭탄들을 한 번에 따라락 터뜨리면서 이제는 연방의 함대이자 기암 모든 종족들 기암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는 이제 터뜨린다는 거죠. 설명이 지금 엄청 엉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머릿속에서 상상을 했을 때 멋진 전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돌아와서 싸이 국가는 보자 우리의 은하계 어디선가 지금 이거 그거구나 말기 예 지금 위기 사태죠 이거 예 은하계 어디선가 굉장한 양의 에너지가 그 튀어나오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기원이 되고 있는 장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추가 데이터가 온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는 지난번 개구리 제국 때처럼 제 국경선 안에 떡하니 포탈이 열리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예. 근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은 바로 그 억압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엄청 커진 다음에 제가 상대를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요거 이런 거 있었나요? 발견하지 않은 제국이라고 하는 게 과학선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국경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 오케이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미 지금 내려가고 있고 폭격 그만둬도 되고 여기로 가자 이제 60%예요 초록색이면은 지금 제가 수동으로 제가 잡아놓은 목표는 전부 다 받아들인다의 단계 아닌가요? 자 이거 끄고 있나요 지금 제가? 예 끄고 있는 거죠 nope 90점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병력이 다 없으면 원래 항복하지 않나 이 정도로 커지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나 보네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허허 안 될 것 같군요 3년 안에 끝내기 5년 안에 끝내기는 100% 될 것 같은데 처음 잡았던 목표가 아니죠 잠시만 폭격을 막 시작한 위치가 지금 다 적절하지 않아서 얘 아까 전부터 폭격하고 있었죠 여긴 지금 빵일 텐데 여기로 보낼 병력이 없네 지금 당장 아 언비든이네 이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맞죠? 지난번에 왔던 게 언비든이었죠? 이전에 발견했던 그 에너지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차원의 공간이 열리면서 찢기면서
다른 차원, 2차원으로 이상한 우주선들이 마구 들어왔다. 예. Dimensional portal, dimensional anchors. Situation log updated. 예,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죠. 다시 만나서 반가워. 어디서 왔니? 제 국경선 근처면 좋을 것 같은데. 아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다가 포식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잘 됐네요. 이번에는 이벤트가 지난번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확신은 없지만은 그 이벤트 연계가 깨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게임 끝날 때까지 목 기록에 남아 있었죠. 정상적으로 끝이 안 나서. 네. 언비드는 기록을 아예 안 나타내던가? 오케이, Zack Plot Remnant, Militant Isol. 오케이, 몰락 제구 하나 네 개였네요. 하, 최대치 자 네 대 네 명까지 있도록 했죠. 몰락 제구 네 명 다 왔구나. 얘네가 처음에 제가 AI를 만들어냈을 때 경고했던 애들 중 하나인가? 너희들의 광신도적인 도덕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라고 도전적으로 그냥 말을 해버리고요. 과학선 사라졌고. 오케이. 오래전부터 폭격하고 있었던 행성으로 이제 가자.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추가될 텐데 얘네들 먹히고 나면은 잘 됐어요. 노예들이 많아집 다양해질수록 재미가 있죠. 예, 지금 제 얘기를 끝까지 계속 들으셨으면은 스포일러를 당하신 거긴 한데 뭐 아닐 관심 없다라는 의미에서 스포일러 당해도 상관없었다면 뭐 지금 하는 얘기가 또다시 관심은 없을 텐데 정말 재밌습니다. 노인과 전쟁, 노인의 전쟁, 한국 노맨스 워, 아, 올드 맨스 워, 노맨스 카이를 헷갈렸네요. 좀 두 개를 이런. 예. 1편뿐만 아니라 2편, 그 2편이 갑자기 기억, 고스트 브리게이드, 3편 러스트 칼러니, 그 다음 3편을 그 이제 이 시리즈에 있어서 주인공의, 아 그리고 주인공의 딸, 에 시각에서 이제는 역전시켜가지고 전개 들을 수 있는 그 외전도 있고요.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다 세계관이 스텔라리스와 함께 읽기 좋은 책 막 이런 걸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1순위 뭐 최소한 현대적인 그런 감각을 좀 가치 있게 본다면은 뭐 한 20년 30년 전 그런 이제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런 공상과학 포함시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예 센서 어레이가 끝이 났습니다. 센서 어레이는 이제는 what? 잠시만 이 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기술 자체는 매우 잘 지켜질 비밀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네요. 이제 은하계에 있는 모든 함대의 움직임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은하계 넓이의 센서 획득. 오케이. 이렇구나. 예. 걱정했는데. 최소한 근데 최종 업그레이드 가기 전까지는 중심부에 지울수록 좋다라는 걸 알게 된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모든 함대의 움직임이 저희 눈에 보입니다. 언비든의 움직임 또한 이제는 아직 업데이트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여기에 왜 함대가 있다는 게 없지? 예. 한 달 지나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링월드의 건설을 저희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링월드가 뭘 할지 저희가 이미 알고는 있어요. 차라리 전 지금 연구소랑 다이슨 스피어는 확실히 필요 없어서 연구소나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링월드를 제가 어쩌다 보니까 미완성된 거라도 먹어버렸으니까 아니다 미완성된 것이 아니죠 이건 완성된 거죠. 링월드 중 하나에 링월드 행성 간 개척지 중 하나에 수도를 옮길 생각도 있긴 했는데
지금 제 국가 단계에서는, 국가 위치에서는 또 신경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예, 건설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학 사이언스 넥서스가 건설 속도도 빨라지게 했죠. 예. 여긴 여전히 1800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이슨 스피어가 에너지 한500 정도 준다. 막 이랬던 걸로 기억. 500, 400? 그런 아, 여기 있네요. 100, 200, 300, 400. 이거 지금 합쳐지는 게 아니죠. 예, 그냥 100 주고 200 주고 300 주고 400 주고. 예, 다이슨 스피어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딱이 정도 다이슨 스피어를 지을 수 있는 단계로 왔을 때는 가장 필요가 없는 건물 중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에너지 유지비 에너지를 그냥 마구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아니라 막 에너지를 써서 뭐 과학 연구 속도를 막 일시적으로 25% 증가시키나 막 이런 거라든가 아마 외계인들과 막 거래 중요하게 여겨야 중요한 자원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 같은데 뭐할 필요도 없고 보통 외계인들도 이 단계에서는 최종 등급 다 이미 찍고 있고 결과적으로 흥미로운 거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태양을 둘러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다 냉각 행성을 변한다 막 이런 건데 그런 걸로 이제는 원시 문명 막 멸망시켜 버리고 여기가 좋겠네요. 블루 스피어. 뉴트론 스타. 예, 여기에다가 저의 멋진 잠시만. 행성이 없는 곳에 건설 가능한가? 사이언스 넥서스. 하. 행성 주변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나 보네요. 아, 그러면 이 성게를 제가 먹는다고 치부하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취소해야 되겠다. 캔슬. 그러면 원래 수도인 곳에 해비탯으로 이미 다 채워놓은 거 상관없네요. 해비탯과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수도 행성에다가 그냥 짓자. 오케이, 다시 전쟁으로 돌아옵시다. 72%예요 지금. 저 부술 필요 없고 이제 계속 쭉쭉 내려가는 거 공격해서 먹히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는데 바보같이 공격해가지고 저기로 이미 가고 있고 여기 주변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가고 AI가 얼마만큼 이런 거 만들어졌다고 노릴런지는 모르겠는데 방어 기지는 굳이 안 지어놔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오케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제 모든 함대 위치, 전투력도 파악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녀석들의 설계도 그냥 볼수 있다. 우, 나이스. 예, 왜냐면 시야 공유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시야 공유가 되어 버린 거니까 예, 이제 설계를 볼수 있네요. 이 전쟁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이게 가장 우선이겠네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조차도 저거 먼저 찍어 넣으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방어 시설도 짓고. 오케이, 언비든에 대해서 알아보자. 잠시만요. 얘가 저를 건드릴 때까지 아, 여기로 올려놔. 저를 건드릴 때까지는 다른 애들과 얼마든지 싸우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근데 저를 건드리러 오는 거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겠죠? 너는 섹터의 건설선이군. 이런 행성 단위로 이제 포식을 한다 만다 하니까 분명 여기 걸려 올 테니까 예. 모든 요쪽 행성들에 집어넣도록 하죠. 들어온다면은 제가 근데 그니까 아, 여기쯤에 은하계 반대편이었으면은 다른 애들 그냥 다 잡아먹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나선다도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녀석들의 공격력 지금 이제 18,000? 18만? 6만 한 대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들어와서 그런가? 예전에 그랬었죠. 6만이 3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지금 제 위치가 쓸데없이 너무 빨리 올라와 버렸다를 알 수 있는데 85% 이렇게 바로 들어갈 거니까 너도 이제 잡으라 하자. 눈에 거슬리니까. 예, 여덟 대는 다시 여기로 가라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다섯 대와 합쳐지라고 하죠. 단축키가 지금 3, 4가 최종 등급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나머지는 아니고 지도자 한 명 더 고용 가격 노예들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Situation log updated. Special project complete. 아, 드디어 그게 끝났네요. 예, 연구 250점. 외계인들의 악기 연구하는 거. 별로 저기 의미 없는 그런 거죠. 자동 탐사 다 시키고